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그래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생각을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 분열과 국정 수행의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